Good morning. Afsan is snow-capped mountain today, so we couldn't go to Afsan English became bedroom English. 어제는 표현이 어제의 표현은 Eagles don't catch flies. Eagles don't catch flies라고 하는 독수리는 파리를 잡아먹지 않는다. 아,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었죠. Eagles don't catch flies. Eagles don't catch flies. Eagles don't catch flies. Eagles don't catch flies. 영어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하는 거. 최소 20번, 하나 50번 이렇게 큰 소리로. 그래, 저 사람이 미쳤나 할 정도로 그 큰 소리로 반복을 해서 그 소리가 자기 몸을 진동해서 자기 세포에 기록되도록 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간 집에서 끊임없이 영어를 하는 소리가 항상 낭낭하게 들려야만 그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계속 영어를 읽었어요. 그게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그게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저들이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어제 성경 구절이었죠. 요한복음 17장.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었고 그 다음에 발음은 어제 우 발음을 항상 이렇게 둥글게 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스웨터 또 뭐 트윈 시스터 이럴 때 스웨타 이렇게 우리는 그냥 세타 이렇게 습관이 돼서 W를 무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스웨터 또 트윈이 아니고 twin sister 아주 그 약간 혀를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twin sister 이렇게 twin이 아니고 twin sister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주문했죠. 이 영어라가 영어의 조상은 인도 산스크리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상상 외지요. 인도 말이 조상이고 그 버머라고 하는 그 스님들이 하는 그 버머 나무아미타불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로마, 그리스, 독일이 사촌입니다. 그냥 불란서가 사촌이고 그 다음에 바이킹, 그 다음에 킬트 그래서 이 인도에서부터 전부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불란서 말이 오리진이 되어 있으면 불란서 영향 코소리가 나오고 또 독일어 예를 들면 뭐 킨더가든 유치원 같은 거 이런 건 또 독일식 발음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영어가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언어고 부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배우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발음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지금 해가 지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우리 발음도 이제 미국식으로 하다 보니 미국식 발음은 훨씬 더 둥글고 부드럽고 흘러가는 그래서 아주 연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뭐 T를 너무 세게 한다든지 D를 너무 세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때 inevitabl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inevitable 이게 어떻게 보면 잘 히어링이 잘 안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inevitabl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히어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아까 흘러가는 연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inevitable. 예,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inevitable 할 때 그런 그 연음을 아주 중요시한다. 그래서 little 같은 것도 little 아니고 little.
little kids. little kids. 작은 어린애 할 때도 little kids. 이렇게 한 이유가 다음 발음에 항상 신경을 쓴다 이것이죠. 그래서 영어의 발음은 앞에서 뒤로 영향을 미치고 다, 또 뒤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대신 자음 접변 현상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make me cry 이렇게 딱 끊어야지. make me cry 이러면 안 됩니다. make me cry. make me cry. make me cry. make me cry. You don't make me happy. You don't make me happy. 자, make me 방금 했죠? make me가 되고 You don't make me happy. You don't make me happy. 이야, 지금 굉장히 말랐구나 하는 또 그 반대 현상도 있다는 걸 신경 쓰시고 오늘의 표현은 옛날에 앞선 영어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Repeat. Shrouds no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하는 거는 사람이 그 죽었을 때 입는 그 수의인데 수의에는 포켓이 없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예, 여기서 타금입니다.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알이 들어가면 안 되고.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Pocket 이렇게 발음하세요. Pocket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예, market 이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Market. Market. 이 kit 이렇게 발음하면 아주 쉬워지고 명확해지는데 market 이러면 더 흐려져 버리죠. Market가 아니고 market. Market.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뭐 잘 쓰는 단어, market이라든지 이런 발음이 다 틀린다 이것이죠. 그걸 다 수정해야 돼요. Market. Market.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죽을 때는 가져간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의를 딱 옆에 놓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내가 남에게 다 베풀고 간다. 그런 뜻으로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Shrouds have no pocket.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 R을 또 많이 섞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버스 스탑을 갖다 버스 스탑 아주 상당히 코미디더라고요. 그러니까 넣을 때 넣고 넣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른 소리를 낸다. 버스 스탑. 버스 스탑. 버스 스탑 이러면 안 돼요. 이 S가 합쳐져서 버스 스탑. 버스 스탑. 네. 오늘의 어제의 성경은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Father.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And I am you. May they also be in us. May they also in us. May they also be in us. May they also be in us. 여기서 be는 stay, 머무르다 이 뜻이죠. 오늘의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I am the true vine. I am the true 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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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And father is gardener. 예, 우리 농부라고 했는데 farmer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는 gardener라고 이렇게 정원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NIV에서 그렇게 하는 뭐 성경마다 다르게 해석을 했겠는데 영어에도 이 번역이 다 틀리니까 I'm the true vine. I'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중에도 그 맛있는 포도 모양이죠. 우리 예수님은 아주 맛있는 포도다. I'm the true vine. I'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And my father is gardener. 그 뒤쪽에는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그렇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예. I'm the true vine. I'm the true vine. My father is the gardener. My father is gardener. 이 황선자 헌안표
그 부부가 gardener의 정원 다 하고 꽃집도 하시고 the gardener. Gardener. I'm the true vine. I'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And my father is gardener. 그 황선자 자매가 잘 듣고 있다고 좀 메일 잘 보내달라고 어쩐 이 얘기를 들었는데 I'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I'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gardener. I'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gardener. I'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a gardener. 네. Have a nice day. God bless you. God bless you. Bye-bye. Thank you.